여러분 안녕하세요. 2019 배워봅시다 관광중어진을 맡고 있는 이영석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핵심 주요 표현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징바카 주르륵 카드를 뭐뭐해 주세요 패턴을 활용한 카드를 다시 한번 주시겠어요? 라면 어떻게? 그렇죠. 징바카 짜이케이워 이렇게 말했고요. 두 번째, 징바싱리 동사 짐을 뭐뭐해 주세요? 라는 패턴을 활용한 여기에 짐을 올려주세요는 말 어떻게? 그렇죠. 징바싱리 황짜이절 이렇게 말했고요. 세 번째, 징바저거 동사이샤 이것을 좀 뭐뭐해 주세요 패턴을 활용한 이것을 좀 포장해 주시겠습니까? 라는 말 어떻게? 그렇죠. 징바저거 다바오이샤 이렇게 말했고요. 네 번째, 징바 목적어 황짜이 장소 뭐뭇을 어디 어디에 놓아주세요 패턴을 활용한 그릇을 밖에 놓아주세요 말 어떻게? 그렇죠. 징바 찬쥐 황짜이 와이비엔 이렇게 말했죠. 자, 그럼 오늘도 재미있고 유익한 중국어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즐겁게, 의미있게 수업의 시작을 알립니다. 오늘 제25강,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위해라는 상용전치사와 관련된 상용실무회화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손님을 위해 계산해드릴게요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제가 손님을 위해 뭐뭐하다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제가 뭐뭐하다는 행위 주체를 나타낼 때에는 원라이 동사 그리고 누구누구에게 뭐뭇을 위해라는 전체 형태를 정리해보면 개의 대상 동사 그래서 제가 손님을 위해 뭐뭐할게요 라는 패턴을 만들어보면 원라이 개인인 동사라는 멋진 패턴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손님을 위해 계산해드릴게요 라는 표현은요 동사 자리에 계산하다 지의 수완이라는 단어만 딱 넣어서 어떻게? 그렇죠. 원래 개인인 지의 수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저에게 영수증을 좀 보여주세요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저에게 뭐뭇을 좀 보여주세요 라는 표현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저에게 뭐뭐하다 게이워 동사 그리고 뭐뭇을 좀 보여주다 칸칸 그래서 저에게 뭐뭇을 좀 보여주세요 라는 말은요 게이워 칸칸 주르륵 이렇게 멋진 패턴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영수증을 좀 보여주세요 라는 표현은요 목적어 자리에 영수증을 의미하는 받는 근거란 단어 쇼쥐라는 단어만 딱 넣어서 어떻게? 그렇죠. 게이워 칸칸 닌더 쇼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바로 손님을 위해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손님을 위해 뭐뭐해드리겠습니다 라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 바로 곧 말기에 타자마자 마샹 두 번째, 손님에게 손님을 위해 뭐뭐하다라는 표현 개인인 동사 그래서 바로 곧 손님을 위해 뭐뭐하다라는 패턴을 만들어보면 마샹 개인인 동사라는 멋진 패턴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곧 손님을 위해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라는 표현은 동사 자리에 처리하다 빤리라는 단어만 딱 넣어서 어떻게? 그렇죠. 워마샹 개인인 빤리 이렇게 만들 수 있겠네요. 네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손님에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다시 한번 손님에게 좀 뭐뭐해 보다 라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 살펴보면 첫 번째 손님에게 끈닌 여기서 잠깐 자 보통 누구누구에게라는 동작의 대상을 이끄는 전치사는요 게이라는 단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배우는 끈이라는 단어도 있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다시 손님에게 뭐뭐하다 짤 끈닌 동사 그래서 다시 한번 손님에게 좀 뭐뭐해보다라는 말은요 짤 끈닌
동사이샤라는 멋진 패턴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손님에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라는 표현은요. 동사 자리에 확인하다는 동사 确认이라는 단어만 딱 넣어서 어떻게 그렇죠? 再跟您确认一下 이렇게 하나의 패턴을 만들어서요. 그 사이에 단어를 딱딱 끼면서 여러 가지 문장을 만들어보는 훈련. 이것이 바로 2019 배워보소 관광중고의 학습 목표입니다. 다 조심해서 아하! 이어서 다섯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손님을 위해 체크아웃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손님을 위해 뭐뭐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 살펴보면 바로 곧 만류에 타자마자 마샹 손님을 위해 뭐뭐하다 웨이닌 동사 그래서 바로 곧 손님을 위해 뭐뭐하다는 패턴을 만들어 보면요. 마샹 웨이닌 동사라는 멋진 패턴 우리 스스로가 다시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 손님을 위해 체크아웃을 도와드리겠습니다라는 표현은요. 동사 자리에 체크아웃하다 즉 처리하다 방을 빼는 수속을 이렇게 이해해서 어떻게? 그렇죠. 마샹 웨이닌 빤리 퇴방 소슈 이렇게 만들 수 있겠네요. 계속해서 여섯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무게 좀 재어주세요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저를 위해 좀 뭐뭐해 주세요라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 저를 위해 뭐뭐하다 게이워 동사 두 번째, 저를 위해 좀 뭐뭐하다 게이워 동사이샤 그래서 저를 위해 좀 뭐뭐해 주세요라는 패턴을 만들어보면요. 칭 게이워 동사이샤라는 멋진 패턴 다시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무게 좀 재어주세요라는 표현을요. 저를 위해 무게를 좀 재어주세요 이렇게 이해해서 동사 자리에 무게를 재다 층이라는 단어만 딱 넣어서 어떻게? 그렇죠. 请给我撑一下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일곱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곧 창가 쪽으로 자리를 옮겨드리겠습니다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곧 손님을 도와 뭐뭐해 드리겠습니다라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 바로 곧 말위에 타자마자 마샹 두 번째 손님을 도와 뭐뭐하다 빵닌 동사 그래서 곧 손님을 도와 뭐뭐해 드리겠습니다라는 패턴을 만들어보면 마샹 빵닌 동사라는 멋진 패턴 만들어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곧 창가 쪽으로 자리를 옮겨드리겠습니다라는 표현을요. 제가 곧 손님을 도와 창가 쪽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해서 동사 자리에 어디 어디로 바꾸다 환따오 장소 장소 자리에는요. 창가 쪽이라 그래서 추앙비엔이란 단어만 딱 넣어서 어떻게? 그렇죠. 워마샹 빵닌 환따오 추앙비엔 이렇게 만들 수 있겠네요. 자, 여덟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해드리겠습니다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다시 손님을 위해 뭐뭐해드리겠습니다라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 거듭, 다시, 새롭게라는 단어 종신이라는 단어와 손님을 위해 뭐뭐하다, 개인인, 동사 그래서 거듭, 다시, 손님을 위해 뭐뭐해드리다는 표현은요. 종신 개인인 동사라는 멋진 패턴 만들어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다시 해드리겠습니다라는 표현을요. 거듭 다시 새롭게 손님을 위해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해서 동사 자리에 하다란 한 글자 단어 주어라는 단어만 딱 넣어서 어떻게? 그렇죠. 워먼 종신 개인인 주어 이렇게 하나의 패턴을 만들어서요. 그 사이의 단어를 딱딱 끼면서 여러 가지 문장을 만들어본 훈련. 이것이 바로 2019 배워봅시다 관광중고의 학습 목표입니다. 다 좋으면서 아하! 아홉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준비해드리겠습니다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손님을 위해 뭐뭐해드리겠습니다라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살펴보면 바로 곧
만류에 타자마자 마상. 손님에게 손님을 위해 뭐뭐하다 개인인 동사. 그래서 바로 곧 손님을 위해 뭐뭐하다 패턴을 만들어 보면요. 마상 개인인 동사라는 멋진 패턴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라는 표현은요. 바로 손님을 위해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해서 동사 자리에 준비하단 두 글자 동사 준비라는 단어만 딱 넣어서 어떻게? 그렇죠. 마상 개인인 준비 이렇게 만들 수 있겠네요. 열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지도에 가시는 곳을 좀 표시해 드리겠습니다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제가 당신을 도와 좀 뭐뭐 할게요라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 당신을 도와, 즉 돕다, 당신을 이러한 거죠. 빵닌, 다시 한번 체크해 두시고요. 자, 이걸 응용해서 당신을 도와 좀 뭐뭐하다, 빵닌, 동사 이시야. 그래서 제가 당신을 도와 좀 뭐뭐 할게요라는 패턴을 만들어보면 워 빵닌 동사 이시야라는 멋진 패턴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도에 가시는 곳을 좀 표시해드리겠습니다라는 표현을 제가 당신을 도와 당신이 가려는 곳을 좀 표시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해서 동사 자리에 표시하다 한 글자 단어 뼈라는 단어와 목적어 자리에 당신이 가려는 곳 您要去的地方이라는 표현만 딱 넣어서 어떻게? 그렇죠. 我帮您标一下您要去的地方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열한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가서 좀 찾아볼게요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제가 가서 손님을 위해 좀 뭐뭐 할게요라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 제가 가서 我去 두 번째, 손님을 위해 좀 뭐뭐하다 개인인 동사 이시야. 그래서 제가 가서 손님을 위해 좀 뭐뭐 할게 패턴을 만들어보면요. 我去 개인인 동사 이시야 라는 멋진 패턴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좀 찾아볼게요 라는 표현은요. 제가 가서 당신을 위해 좀 찾아볼게요. 이렇게 이해해서 동사 자리에 찾다란 한 글자 단어 자오라는 단어만 딱 넣어서 어떻게? 그렇죠. 我去给您 자오一下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12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손님에게 이 색상을 추천합니다.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저는 손님에게 무엇을 추천합니다. 라는 패턴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 살펴보면요. 첫 번째, 저는 손님에게 我给您 제가 손님에게 뭐뭐하다 我给您 동사. 그래서 저는 손님에게 무엇을 추천합니다 패턴을 만들어 보면요. 我给您 推荐 주르륵 이란 멋진 패턴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손님에게 이 색상을 추천합니다 라는 표현은요. 목적어 자리에 이 색상 즉 이러한 종류의 색깔 색상이라는 저종 옌서라는 단어만 딱 넣어서 어떻게? 그렇죠. 我给您 推荐 저종 옌서 이렇게 패턴에다 단어를 딱딱 갖다 붙이면서 다양한 문장을 만들어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이영석의 핵심 구곡입니다.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어떠셨나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핵심만을 콕콕 짚어봤는데요. 오늘은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위해라는 상용전치사 표현에 주목하면서 오늘 배운 주요 상용 패턴만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래 개인인 동사. 제가 손님을 위해 뭐뭐 할게요 패턴을 활용한 제가 손님을 위해 계산해 드릴게요 라는 말 어떻게? 그렇죠. 원래 개인인 지수환 이렇게 말했고요. 두 번째, 게이워 칸칸 주르르 저에게 무엇을 좀 보여주세요 패턴을 활용한 저에게 영수증을 좀 보여주세요 라는 말 어떻게? 그렇죠. 게이워 칸칸 닌더 쇼쥬 이렇게 말했고요. 세 번째, 마상 개인인 동사 바로 뭐뭐해 드리겠습니다 패턴을 활용한 바로 손님을 위해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말 어떻게? 그렇죠. 워 마상 개인인 빤리 이렇게 말했고요. 네 번째, 징 게이워 동사 이샤 저를 위해 저에게 좀 뭐뭐해 주세요 패턴을 활용한 무게 좀 재워주세요 라는 말 어떻게? 그렇죠.
请给我称一下. 이렇게 하나의 패턴을 가지고 단어를 딱딱 끼면서 반복하면서 술술술 입에서 나올 때까지 우리 한번 힘차게 달려봅시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웃으면서 만나요. 자, 이젠!